안동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40여 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재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호재련소 폐쇄를 요구했습니다. 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재련소가 환경부의 통합환경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환경법을 위반했다며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. 영풍석호재련소는 지난달 대구환경청이 실시한 통합환경정밀점검에서 위반사항 6건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